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번 주 최대의 관심 포인트였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공개됐지만 시장에는 다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밋밋한 결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름 CPI 호재가 들어와 준 것이긴 한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와 비교했을 때 높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방향성을 한쪽으로 온전히 세팅하는 역할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둘러싼 앞으로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성은 9월 금리 인상 종료 선언, 그리고 내년 초쯤 금리 인하 돌입, 뭐 이런 그림인데,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연준의 목표치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연준 인사의 멘트도 제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이런 모호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상당히 모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만 달러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2만 9천 달러 부근에 자리를 해준다는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3만 달러 돌파 지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구간이 언제쯤 지지 라인으로 전환될지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대체 왜 이런 흐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항소심 이슈가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XRP 시세가 압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십 라이브 때 짚었던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는 SEC가 중간 항소 의사를 밝힌 게 아니고 이게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 이게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골 때리는 상황 속에서도 리플랩스가 이번에는 꽤나 의미가 짙은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발표 주체는 국제결제은행 BIS이고 발표 내용은 리플이 BIS가 진행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확장 태스크포스에 공식 구성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엄청 의미가 큰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엄청 많이 의미가 큽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CPI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되게 좋지도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둔화세의 지속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종합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는 3.2%,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고,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7%,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조금 낮거나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주면서 그래도 최악의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건은 과연 지금의 추세적인 상황을 놓고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여부인데, 일단 CME FedWatch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90% 주변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과연 이렇게 시장의 기대처럼 금리 동결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이번 사이클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면서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석 달 전만 하더라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더 급격한 경기 침체 위험을 감수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신호와 더불어서 경제활동이 다시 가속화돼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신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여서 다음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긴 했지만 최근 국제 곡물 가격과 원유 가격 상승이 다음 달 CPI에 반영이 되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직후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온 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연준의 목표치 2%를 아직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여전히 무척 높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근원 CPI의 경우에는 결국 핵심은 주거비에 달려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추 40% 정도 되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주거비를 때려잡지 못하면 CPI는 잡힐 수 없는 구조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어마무시한 주거비가 머지않아서 제대로 잡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발표한 리포트에 담긴 그래프인데 여기서 파란색 라인이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이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8% 수준으로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의 근원 CPI는 4%까지 꺾였는데 근원 CPI에서 주거비를 뺀 이 녹색 라인을 보면 2%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주거비를 뺀 근원 CPI가 2%라는 것은 주거비가 좀만 더 제대로 잡히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하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내년 초에 이 주거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주거비가 온전히 안정이 돼야 하는 과제가 있고 국제 곡물 가격과 원유 가격이 안정화돼야 금리 인하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 그 전에 여차하면 추가 금리 인상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다행스러운 지점은 지속적으로 3만 달러 돌파 시도가 이뤄지면서 2만 9천 달러 중반 위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소 아쉬운 것은 3만 달러 위로 올라설 때마다 엄청 강력한 저항을 역시 확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5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에도 별다른 변동성 없이 50% 초중반에 걸쳐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3만 달러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코인데스크가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메이커 GSR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는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면서 정체된 상태인데 SEC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장은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굴자 매도 물량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신규 투자자 유입 부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펀드 스트렛의 션 파렐은 시장의 신규 소매 참여자들이 부족한 것이 비트코인 랠리를 지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임팩트가 시장을 한번 때려줘야 순조로운 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국면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엇갈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질 경우 2025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플랜B 역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약 2년 뒤에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역사의 반복성, 그러니까 앞선 세 번의 반감기 때 흐름이 반복이 된다라는 전제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점이 지금 기본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역사의 반복성이 이번에 예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장기 약세장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양반은 엘리어 파동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2018년에 시작된 강세장 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2024년 5월쯤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6만 9천 달러를 돌파하고 이후에 몇 년 동안 약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7만 달러 부근까지 새로운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아주 지리한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반감기 이후에 거대한 가격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이때는 한번 싹 다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XRP 역시 시세 측면에서는 참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66달러를 찍을 때 하필 SEC 중간 항소 이슈가 끼어들면서 0.63달러대까지 지금 후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세는 여전히 참 많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리플과 관련한 호재성 소식들 여전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제미니 거래소가 2년 8개월 만에 XRP를 다시 상장했습니다. 제미니는 2020년 12월 XRP를 상장 폐지했는데 최근 거래소 판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 이후에 재상장을 검토해왔고 이번에 전격적인 재상장이 이뤄진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재상장 소식은 참 의미 있는 소식인데 코인베이스 건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리플 생태계 그리고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도 꽤 의미가 큰 소식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먼저 리플이 홍콩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홍콩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공개가 됐습니다. 리플의 국제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 멘트인데 올해 체결한 리플과 홍콩 통화청의 파트너십은 리플 CBDC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홍콩 이외에도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토큰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 금융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산의 토큰화 이슈는 미래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될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막 세상에 이식되고 있는 블록체인 시대 초기의 상황에서 바라보자라면 리플의 이 같은 방향성은 굉장히 미래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소식은 국제결제은행 BIS가 이번에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확장 태스크포스 공식 구성원으로 리플을 포함시켜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결제시장 인프라에 대한 BIS 위원회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해서 G20 국가들 사이에 국경 간 결제를 원활하게 혁신하겠다 뭐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 멤버십에 리플이 공식 회원으로 들어갔다라고 BIS가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BIS가 전 세계 60개 이상 중앙은행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BIS가 진행하고 있는 태스크포스의 이름을 보면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확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 운용성 확장, 다시 말해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해서 각국 중앙은행의 CBDC가 실시간으로 교환될 수 있는 혁신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CBDC의 사활을 걸고 있는 리플랩스 입장에서 중앙은행들이 회원사인 국제결제은행의 프로젝트 멤버가 된 것은 그래서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비전적으로 봤을 때 CBDC면 CBDC, 국경간 송금이면 국경간 송금, 자산 토큰화에다가 메타버스에다가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게 없고 심지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국제적인 채택 내지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많은 호재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다가 언젠가 한 번쯤은 제대로 시세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서로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도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투자 중수 이상 분들에게는 나름의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나누면서 이 나름의 선한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